자, 빅락입니다. 빅락. 자, 빅락 보시면 안에 차가 이제 인보드 쇼크이라 가지고요. 쇼크이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다른 쇼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이렇게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부닥치면은 부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보드 쇼크가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안쪽에. 그다음에 XT90. 요 제품은 XT90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잭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이제 방수가 하비잉 방수, 하비잉 방수. 변속기 그다음에 모터도 네, 모터 되게 좋은 모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구동계통이 앞뒤 좌우가 다 지금 메탈로 되어 있고 이런 서밋에 솔직히 이거 서밋 같은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구동계통이 유니버셜이 굉장히 좋은 유니버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배터리가 밑으로 들어가고요. 6500mm짜리 3셀러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방수 라디박스 되어 있고요. 기본 방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물속에서 주행보다는 이제 그래도 물길을 지나가는 그런 생활 방수 이상으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바디는 이렇게 끼우고요. 바디 끼운 상태에서는 이제 주행하기 좀 어렵지만, 예. 자, 공회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가 타이어 패턴이 굉장히 블럭 타이어인데, 큰 블럭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쁘죠. 이쁘게 돼 있고, 범퍼도 이쁩니다. 좌우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돌려보시면 여기 피우볼 타입이에요. 피우볼 타입. 자, 여기 피우볼, 요 피우볼 타입은요, 각도가 굉장히 옆으로 틀어질 수 있죠. 몬스터는 둔한데, 둔하지 않고, 이 피부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그 타격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스까지 가능한, 아마 몬스터 시합을 뛰면 아마 이거 1등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 이거 인터쿨러라고도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바람이 들어가서 모터가 시원하게, 아니, 배터리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변속기도 시원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좋은데, 여기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펜을 못 따겠어요, 펜을, 모터. 모터 펜을 못 따는데, 어떻게든 달라면은, 이 안쪽에다가, 이게 30 곱하기 30 말고요. 25 곱하기 25 짜리 펜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공중에서 공에 한번 뜨겨볼게요. 뜨겨보세요. 바로. 브레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브레인. 브레인 락이라가지고요. 똑똑하죠. 세 개 다 잠글 수도 있고요. 두 개 잠글 수 있고, 하나 잠글 수 있고, 다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자, 살짝 조심하세요. 여기세요. 바로. 브레이크. 이게 버틴다는 겁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다른 차들은요, 이거 막 난리가 나요. 터지고. 근데 얘는, 이 회사가 아르마드라는 회사는 진짜로 애들은 레이스를 지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어도, 이제 안 벗겨집니다. 다시 이쪽도 한번 사서. 키 맞고 있어? 예.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차가 좋죠. 착 쇽도? 좋습니다. 야, 이 차 쇼기 보면 운동성이, 차 운동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게끔, 한번, 나중에 회원님께서 직접 지금 한번 해보고, 지금 공회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설명만 해드렸습니다. 뭐, 단점은 뭐, 찾을래야 찰 수가 없는 차예요. 빅락. 자, 유튜브 검색을 아시라고 빅락 치면은, 이게 몇 가지 동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앞이죠, 이게? 이쪽이 앞에. 예. 헷갈리네. 그쵸, 모터가 뒤에 있으니까, 이쪽에, 모터가 앞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앞뒤가 헷갈렸어요. 반대를 끼고, 나도 모르게 뒤로 달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케이,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사이즈는 이만해요. 사이즈. 빅락 1:8 몬스터였습니다. 오케이. 자, 엄형도 한번 누르세요. 조조. 오케이.